이근 전 대위가 타 유튜버를 공개 저격하며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근은 대한민국 전 군인이자 방송인으로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군사안보 컨설턴트 및 유튜버이죠. 현재 이근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83.9만 명을 보유할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근은 이른바 레카 유튜버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었죠. 이근은 자신의 유엔 근무 조작 의혹 및 성추행 전과 등을 주장한 유튜버 김용호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18일 이근은 유튜브 채널 ROKCL 커뮤니티를 통해 성재준 많이 배 아팠지? 고소장 간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과거 유튜버 성재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이근 결국 도망까지 라는 제목의 영상 캡처본이 담겼습니다. 당시 성재준은 이근에 대해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왔기 때문에 폴란드가 입국을 거부하니 국경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다. 게시물을 삭제한 것 저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이근 씨가 도망친 게 맞다라며 아마 제가 보기엔 한국에 귀국하고 난 뒤에도 또다시 도망을 치려고 시도할 것 같다 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이근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이죠. 또한 이근은 PS 넌 진짜 역겹다라며 성재준이 지난 2019년 어떠한 사이트 가입 논란에 휩싸인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 꼭 정의 구현하시길, 대충 넘어가면 이 사회가 발전이 안 된다,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이근 대위님 고생하십니다, 참교육이 무엇인지 맛보여 줍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